원법문, 십정법문, 십통법문, 십정법문을 설하소서 맨 처음에 있는 글자 보살들의 이러한 법문 내용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를 안 했지만 여기도 그러니까 몇 가지 소개 안 했지만 환경 내용은 이건 뭐 몇 배나 되죠. 이런 것들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과의 덕이라, 열애의 덕이라, 그리고 설, 또 설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데 보리수화에서 시성정각 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책임도 크고 그 의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열애의 지, 열애의 지위와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실력과 열애의 소행과 행하실 바와 그 다음에 열애의 힘과 열애의 무에 두려움 없음과 열애의 삼매와 열애의 신통과 열애의 자제와 열애의 무에 걸림 없음을 설해 주십시오. 아주 주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한 100억짜리 복권을 탔다 하면은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무슨이 많을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는데 그 똑똑한 보살들이 큰 많고 많은 보살들이 평소에 당신들이 하고자 했던 모든 주문을 부처님한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청법에서부터 쭉 청법 내용이라 법을 전하는 내용이라 열애의 최상이라 그 다음에 또 열애의 안과 열애의 눈은 어떻습니까? 열애의 귀는 어떻습니까? 열애의 코는 어떻습니까? 열애의 혀는 어떻습니까? 열애의 몸은 어떻습니까? 열애의 뜻은 어떻습니까? 열애의 변제는 어떻습니까? 또 열애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열애가 가장 뛰어난 것, 최승. 최승은 어떻습니까? 원불 세존도 원컨대 부처님 세존께서도 또한 위하설하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킨 김에 뭐 아주 부탁을 다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서 현신통이라 그때 세존이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앞에 그 글로 기록은 했지만 이것이 전부 보살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전을 결집한 사람이 화엄경을 편찬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화엄경의 저자가 있어서 저자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 전통적인 용어로는 결집한 사람 그래요. 화엄경을 결집한 사람. 그때 세존이 중생 보살들의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각수 기류하사 각각 그 유들을 따라서 위현 신통하시니라 신통을 나타내시니라. 그 다음에 사는 시방 보살 대중이라 동방의 문수보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방의 보살 대중들이 쭉 소개돼요. 이거 아주 환경이 맨 처음 말하자면 설해지는 그런 어떤 형식이 아주 제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 신통의 신통을 나타내고 나서 동방으로 과불찰 십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동쪽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서 유세계니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금색이라 금색세계라 불호는 부동지다 부처님의 이름은 부동지다 이게 이제 열애 명호법이잖아요. 진짜 또 열애 명호는 뒤에 또 다 나옵니다. 부동지불 요 금색세계 부동지불 저 세계 가운데 유보살하시니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이다. 요걸 이제 잘 외워놔야 돼요. 금색 세계 부동지불 문수사리. 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고? 부동지, 동하지 않는 지혜, 움직이지 않는 지혜, 본래지입니다. 본래지혜. 금색이 변화가 있나요? 금색 변화 없어요. 절대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금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뭘 섞으면은 잘 금이 변하죠. 그 본래 가진 우리들의 지혜, 참마음 자리, 참사람 자리, 뭐 어떤 차별도 없는 남녀노소 동서 고금 유식 무식 유학 무학 일체 차별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금색색이고 부동지불이고 문수는 뭐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지혜제일 문수살이다. 여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대장이야. 상수고. 그 밑에 이제 문수사리 보살 밑으로 이제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들이 쭉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레예 불소하사 부처님의 처소에 오시사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예를 짓고 저거 동방에 동쪽에서 왔으니까 또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올 자리가 있잖아요. 그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저거 동방에 화자 연화장 사자주자 하사 연화장 사자자 연꽃이 새겨져 있는 사자자 의자죠. 아주 훌륭한 사자자를 화자 변화해 만들어서 화자해서 겨울 가부자 하니라 가부자를 맺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동쪽으로 일단 동쪽부터 또 동쪽이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동쪽부터 이제 문수보살이 앞장을 다 이렇게 섰는데 그 밑으로 수억만 명 보살들이 쭉 따라와 가지고 끝도 안 보이게 따라와 가지고 그 동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앉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 각수보살이에요. 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이라 미묘한 색 아름다운 색이다. 불호는 무해지라 걸림없는 지혜라. 저 보살이 있어 저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각수라. 묘색 세계 무해지 각수보살 이렇게 되네요. 또 그도 각수보살도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해서 레예 불소하사 부처님 계신 곳에 오시사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 예를 짓고 삼별을 했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거 남방에 또 남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화자 연화장 사자주자 하사 연화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가부자를 맺고 앉았다. 서방의 제수보살입니다. 서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색이다. 부처님 이름은 멸암지, 어두움을 소멸하는 지혜.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소멸하는 지혜. 아, 이거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참 본래 갖춘 지혜가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쓸데없이 망상이 끼어서, 태어나서부터 이것저것 분별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저것 분별하고 뭐 내 부모 남의 부모 내 거 네 거 이런 거 분별하고 온갖 차별 현상이 펼쳐져 있으니까 유치원에 가도 내보다 뭐 더 잘난 놈 더 못난 놈 뭐 유치원에서부터 차별하기 시작해.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 차별이 더 심해 더 많아져. 자꾸 차별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인식하게 돼 알게 된다고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알게 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오면 이제 온갖 천차만별의 차별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차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캄캄해져서 우리 본래의 지혜가 캄캄해져 버려서 마치 오늘 같은 날은 태양이 저렇게 밝은데 구름이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연무연 일어나더니 그만 구름이 꽉 덮여가지고 태양을 다 가려버렸어. 그래, 캄캄해.
해가 떴는지 졌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요, 이러한 내용을 자꾸 이제 들어, 자꾸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반성도 하게 되고, 아, 우리가 지금, 본래 밝은 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그 혼탁한 세상에서 취생 몽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캄캄하게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본래 밝은 지혜가 있다. 마치 저 태양이 있는데, 밝은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태양을 다 가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됐구나. 이런 보물을 자꾸 들으니까 그래도 구름이 좀 벗어졌어요. 우리 불자들은 구름이 그래도 벗어져. 많이 벗어졌어. 어떤 이들은 아주 많이 벗어졌어요. 그래갖고 아주 본래 갖춘 지혜를 거의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멸암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어둠을 소멸해버리는 지혜. 부처님 이름이 참 좋죠. 피우 보살하니 명이 제수라. 제물로서 우두머리다. 또 제물로서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면 또 그새 또 구름이 하나 또 탁 일어나가지고 웬 내가 좋아하는 제물? 하면서 또 구름이 한 줄기 또 싹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재물 없더니 잘 됐다고. 여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내예 불사야 부처님 처소에 와서 도이 장례 이루고 나서는 예를 짓고 저거 서방에 또 서쪽 방향으로 화작 연화장 사자자사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변화해 만들어서 가부자를 맺고 척 앉았더라. 이 제수보살 혼자만이 아니고 제수보살이 인솔자가 되고 그 나머지 십불찰 미진수 무수억만 보살들이 쭉 따라왔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봐요. 요즘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거 그리려면 간단하게 그립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요즘 저기 무협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전부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군사 앞에 한 11명 앉혀놓고 나머지 뒤에는 그냥 첩첩이 그걸 이제 중복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쫙 깔아놓으니까 수백만 명이 쫙 광장에 깔려있는 것처럼 그런 화면들 들어보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에는 제수보살, 문수보살 뭐 이런 이들을 쫙 이렇게 크로즈업 시켜놓고 뒤에 갈수록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의 보수보살에 보배보자 머리숫자입니다. 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담복화 세계다. 담복화. 이건 이제 인도에 있는 아주 귀한 꽃 이름이에요. 불어는 위지며 위지. 예. 우리가 이제 그 위가 있다 없다 그랬죠. 위의 지혜며. 피우보살하니 거기에 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수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오고 나서는 예를 짓고 저거 북방에 또 북쪽에다가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방 끝났죠. 그 다음에 내 간방. 간방, 사유라고도 그렇게 하죠. 동북방의 공덕수 보살이라. 동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우발라화라. 우발라화 세계요. 이것도 이제 연꽃 이름이죠. 담복화도 그렇고. 불어는 명상지라. 밝은 모습의 지혜다. 피우보살하시니 이름이 공덕수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초소에 와서 예를 짓고 동북방으로 곧 동북방으로 열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변화하여 만들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남방의 목수보살. 동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다. 여기도 또 금색이 저 앞에 금색이 나왔는데
불어는 구경지다. 마지막 지혜, 최고 가는 지혜. 피우 보살하니 이름이 목수라. 십불찰 미진수 제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이르고 나서는 예를 짓고 곧 동남방으로 연화장 사자지자를 화작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서남방입니다. 정진수 보살입니다. 서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색이요. 불호는 최승지며 가장 수승한 지혜, 가장 수승한 지혜.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수다.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내게 불소,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이르고 나서 장례하고 예를 짓고 곧 서남방으로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변화에 만들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서북방의 법수보살이라. 서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세교. 부처님 이름은 자재지다. 자유자재한 지혜.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수다.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이르고 나서 예를 짓고는 곧 서북방 쪽으로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갸부자를 맺고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방입니다. 하방 밑으로. 우리는 땅에 이렇게 사니까 팔방, 사방하고 내 간방까지는 되고 뭐 정 못하면 공중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방은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땅이니 뭐니 이런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런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지수보살이라. 하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유세계하니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다 생각하고 지구 밑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구 밑으로. 뭐 밑이다 아래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사실은 없지만은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가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파리세이다. 불호는 범지다. 범천범자 지혜지자입니다. 범천의 지혜.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지수다.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이르고 나서는 예를 짓고 곧 하방으로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상방의 현수보살이다. 상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평등색이다. 불호는 관찰지다. 뭘 잘 관찰한다는 그런 그 관찰입니다. 거기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현수라.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이르고 나서는 예를 짓고 곧 상방에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변화해 만들어서 가부자를 맺고 앉으십니다. 아주 뭐 보살들이 모여오는 것이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이 순식간에 그냥 몇 초 안에 모여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의 설법이라 그랬어요. 이 화엄경은 대개 이제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설법을 거의 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현보살이 설법이 제일 많아요. 보현보살. 그래,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데 그 설법의 양으로 보나 그 행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보현보살이 제일 위입니다. 상수예요. 보현보살이 제일 영향력이 커요. 보현보살 설법이 제일 많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보현보살의 행운품이 이제 결론으로 화엄경 결론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의 설법이라 불경계의 불가사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경계의 불가사이.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사리 승불 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일체 보살 중회를 보살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이렇게 돌아보고는 이작 시연하사대 이러한 말을 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보살이 심히 희우로다. 참 희우하다. 이렇게 잘난 보살들이 이렇게 맞구나. 이 추운 날 화엄행자들 화엄경 공부하려고 이렇게들 모이셨구나.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광경이죠. 심히 희우다. 참 희우한 일이다. 희우한 일이에요. 화엄경을 이렇게 알뜰하게 공부하는 데 없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한 120, 30명 가까이 오는데 그날은 한 150명쯤 아니지 거의 150명 이상 왔는데 매달 한 번씩 100여 명 이상 스님들이 모여서 화엄경을 공부한 지가 2008년부터 법화경해서 임제로 가고 지금 화엄경까지 쭉 계속하는데 벌써 9년째 접어들었어요. 9년째. 스님들이 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는데 나는 어디서 누가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 난 참 잘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엊그저께 그 왔을 때 말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강원도 홍천 수타사인데도 맞아. 홍천서 오는데 5시간 걸려서 온답니다. 홍천. 나는 홍천이 어디쯤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거기에 오대산 지나서 설악산 가기 전에 아마 홍천쯤 되죠. 그래야 될 겁니다. 위치는 대충 이제 아는데. 홍천서 온대요, 글쎄. 매달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서울서, 해인사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그렇게 와요. 그 신심 있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오는 데만 5시간, 가는 데 5시간, 여기서 한 3시간. 그 환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세 스님들이 그 뉴스 날 때마다 좋은 뉴스는 별로 안 나는데 참 이런 척박한 그 시대에 정말 희유한 일이다. 어째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환경 공부하는가. 곳곳에 자갈투성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많이 섞여 있구나. 정말 희유한 일이다. 전부 자갈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 다이아몬드도 수두룩해. 여러분들도 곳곳에 다이아몬드 많이 깔려 있으니까 잘 살피세요. 살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희유하다고 너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찬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맙지 스님이 뭐 고맙습니까 이래. 내가 고맙지 와서 이렇게 동참해주고 하니까 덕택에 나도 공부 많이 하고 신심 나고 한 머리에 한 구석에서 이렇게 맑은 샘물을 흘려보내니 언젠가 이 세상이 전부 맑은 물로 가득할 거 아닌가. 흐린 물이 설사 좀 있다 한들 금방 정화될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참 희유한 일이에요. 여기도 이제 심히 희유다. 차제 보살이 심히 희유로다. 희유로다라고 했네요. 참 희유한 하도다. 모든 불자야 드려 불국터가 불가사이하며 불주가 불주와 불찰 장엄과 불법성과 저 앞에 나왔던 거죠. 불찰 청정과 불설법과 불출연과 불찰 성취와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개불가사이다. 참 낱낱이 불가사이해요. 우리 중생들의 소견으로 볼 때 불국토도 불가사이하고 뭐 부처님의 머무는 거 불철 부처님 장엄 법성 설법 뭐 불가사이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불가사이하다 말이야.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불자들이여 시방세계 일체 재불이 지 제 중생의 낙욕부동하사. 모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낙욕이 같지 아니함을 안다 이 말이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지금 뭐가 급한지 뭘 하고자 하는지 그게 전부 중생 중생마다 다 달라.
그리고 또 금방 변해. 아이들 그 장난감 사줘봐요. 잘 가면 뭐 한 3일 가. 3일도 안 가. 금방 또 바뀌어. 한 가지 좋아하는 입장에도 늘 변화가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여러 종류고 또 사람이 여럿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모든 부처님은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분야가 많아졌습니까? 참 분야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아주 단순했죠. 그냥 먹고 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의뢰의 사농공상 그랬어요. 사농공상. 뭐 공무원들, 선비들 있죠. 옛날에 선비들이 다 공무원했으니까.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공업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사농공상뿐이었어. 딱 그거야. 지금도 크게 뭐 이렇게 나누면 사농공상에 다 배대는 시킬 수는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희한한 직업들이 엄청 많아. 매번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들이 또 일어나고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이제 다양해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다 안다 말이야. 수기 소공하사 그 응하는 바를 마땅한 바를 따라서 설법 조복하사대 설법해서 조복시킨다. 지가 아무리 중생이 망상을 부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즐길거리를 즐길거리를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다 안다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법문을 설해가지고 그 중생을 틀림없이 조복시킨다 말이야. 틀림없이 조복시킨다. 여시 내지 등 법계 허공계 하시니라 하시니라. 허공계와 같고 법계와 같은 법계와 같고 허공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많고 많은 중생들 그렇게 많고 많은 중생들의 하고자 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다른 점들을 전부 다 설법해서 조복시킨다. 어떤 중생도 어떤 독특한 중생도 부처님의 설법 앞에서는 다 교화되고 조복시키고 제도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근사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 나는 성격이 좀 독특한데 어디 환경 가지고 나 같은 사람 제도 할 수 있으려나 해도 어느 구석에서 어느 그물에라도 다 걸립니다.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틀림없이 제도가 돼요. 야, 나는 환경 지 아무리 잘났어도 나를 제도할 수 있을까? 제도할 수 있어요. 어느 그물에 걸려도 걸린다니까. 그물이 엄청 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새는 다 잡아. 바다에 그 많고 많은 그런 거, 고기들도 다 잡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한 달락만 더 하겠습니다. 열애의 종종 경계라. 모든 불자야 열애가 이 사바세계 제4천하에 사바세계 동서남북 4천하에 종종 신과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색상 모습이죠. 가지가지 수단 길고 짧은 것 가지가지 수량 목숨의 그 양입니다. 가지가지 수량과 가지가지 처소 장소죠. 이것이 뭐 부처님 세계라고 하지 말고 당장에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대로 다 해당됩니다. 또 가지가지 재근 여러 가지 근기 예. 또 가지가지 생처 태어난 곳이 다 다르죠. 또 요즘은 또 꾸역꾸역 저 미국에 가서 논다. 아로 한국 사람이 또 미국 가서 또 태어나네. 그래봐야 부처님 다 알아. 그리고 또 다 제도할 수 있어.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물로 못 건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 저 범사 원효암에 원효스님이 살던 암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물을 옛날에 고치다가 한 지금부터 한 7, 80년쯤 됐나? 한 7, 80년까지 그 정도 됐겠구나. 그물에 왜 우물을 이렇게 하다가 도장을 하나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보니까 환경 구절이 들어있어. 그 도장에. 장대 교망하야 녹 인천 지어라.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범어사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의 그 그물을 펼쳐가지고 녹 인천 지어라. 인천. 저기 사람이나 천신이나 그 어떤 중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생들의 고기를 다 건진다. 녹 건질 녹자. 다 건진다. 환경에 있는 구절인데 그 글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이 그물은 못 건질 중생이 없어. 다 건져. 어디에 걸려도 다 걸려요. 그 우리는 이미 환경이라고 하는 그물 속에 담겨버렸어. 담겨버렸다고요. 종종 재근과 종종 생처와 종종 업과 말의 업과 종종 관찰로서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아무리 각양각색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각양각색의 모습 그대로 다 알고 본다. 환히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과 그 사람이 즐기는 것과 여기에 다 맞게 전부 다 건져 올린다. 녹 인천 지어라. 한 마리도 저기 뭐 멸치까지도 한 마리 빠뜨리지 않고 다 건져버린다. 환경 그런 경전입니다. 아주 작은 멸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건진다 말이야. 아무리 보통 사람이고 또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이 큰 환경의 바다 속에 들어오면 다 그 속에 담겨버려. 그러니까 그만 환경에다 맡겨버려요. 내 인생을 환경에다 맡겨버리고 환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